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증시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각각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과 주요 이슈 종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과 마감 후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상원의 추가 재난지원금 반대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22% 하락했고 S&P 500은 동일하게 0.22%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8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소형주 전반에 걸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는 11개 섹터 중에 2개가 상승했고 9개가 하락했는데요. 헬스케어가 0.44%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소비재가 0.2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0.7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산업재가 0.67%, 에너지가 0.6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반도체 업체인 인텔입니다. 오늘 4.93%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심혈관 의료장비 업체인 AbioMed가 2.5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 건강관리 제품 업체인 진머 바이오맷 홀딩스,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온라인 여행 업체인 부킹 홀딩스와 익스피디아 그룹, 케이블 방송 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의료기기 업체인 보스턴 사이언티픽, 향수 및 향신료 업체인 인터내셔널 플래버스 앤 프레그넌시스, 그리고 양념 및 향신료 업체인 맥코닉 앤 컴퍼니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 종목은 피자 배달 업체인 도미노스 피자입니다. 오늘 3.95% 하락했고요. 이어서 열 화상 카메라 업체인 플리어 시스템즈가 3.56% 하락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즈,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사무실 전문 리츠인 볼도 리얼티 트러스트, 대형 쇼핑몰 전문 리츠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자동차 부품 업체인 LKQ, 그리고 지역은행 업체인 피플스 유나이티드 파이낸셜이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일 큰 폭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애플은 오늘 1.3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36% 하락했으며 알파벳은 0.91%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도 0.08% 하락했는데요. 오늘 테슬라와 아마존은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 1.16% 상승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동사의 광고 사업 부문 성장세가 연간 47%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소매와 클라우드, 프라임 회원제 등 아마존의 여타 사업 부문의 성장세보다 월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서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도 오늘 0.35%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이코티스가 동사의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공장 방문 후에 4분기 실적이 블록버스터급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더불어서 베론즈가 동사의 연말 기관 투자자 동사의 경우 연말에 기관 투자자가 수익률 향상을 위해 주식을 집중 매매하는 윈도우 드레싱 영향으로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테슬라도 상승했는데요. 오늘 중국계 전기차 업체들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니오가 4.72% 상승했고 캔디 테크놀로지가
4.07%, 요리 오토가 6.15%, 샤오펑이 9.31%, 그리고 니콜라는 1.68% 하락했습니다. 자,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은 0.1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알파벳은 0.07% 상승했고, 반면에 페이스북은 0.21% 하락, 그리고 테슬라는 0.1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슈 종목 5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오늘 4.9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NTC입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동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서드포인트가 동사에 대해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오늘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웨스턴 디지털이 오늘 3.54% 하락했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2.82% 하락했습니다. 또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1.84% 하락했고, NXP 반도체 역시 1.4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은 장마감 후에도 0.2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피자 배달 업체인 도미노 피자는 오늘 3.9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PZ이고요. 어저께 전 CEO인 스티브 리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당분간 레스토랑 업체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이죠. 파파존스가 4.13% 하락했고, 음식 배달 업체인 그로퍼브가 2.29% 하락했습니다. 또한 도어대시도 오늘 4.4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도미노 피자는 장마감 후에는 0.01%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이 오늘 6.2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ABA입니다. 지난 24일에 1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요일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동사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가운데 자회사인 엔트그룹의 운영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날 중국계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그룹의 그 라이벌 격이죠. 텐센트 그룹 계열의 주식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핀듀오듀오가 15.57% 상승했고요. JD.com도 5.55% 상승했고, 넷이지가 2.54%, 바이두가 1.03% 상승하는 등 중국계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은 장마감 후에도 0.8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업체입니다. 플리어 시스템즈가 오늘 3.5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LIR이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향후 동사의 실적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에 오늘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0.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셜미디어 업체입니다. 스냅이 오늘 6.1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NAP이고요. 골드만삭스가 동사의 광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분기 실적이 회사 가이던스와 시장 전망치를 모두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47달러에서 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트위터는 오늘 0.13% 하락했고요. 페이스북은 0.0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핀터레스트는 0.74%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냅은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0.5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요 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iShares MSCI South Korea ETF입니다. 비컨 알파벳 세 글자 EWY입니다. 1.97% 상승했고요. 저희가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ETF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10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5월 9일 블랙락에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은 69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110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24.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도 0.0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C이고요. 오늘 0.47%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64개의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51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존슨앤존슨으로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XLC는 장마감 후에는 0.2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커머디티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NG이고요. 오늘 4.36%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근월물 선물과 천연가스 수합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7년 4월 18일 US 커머디티 펀드가 출시한 상품입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억 9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 선물에 47% 투자하고 있고요. 나머지 53%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1.24%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S&P500 주요 종목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중에는 식음료 업체인 JM스모커가 2.5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저장 및 관리 업체인 아이언마운틴이 2%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호텔 리조트 업체인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가 1.67% 상승했고 주택건설 업체인 풀트그룹이 1.5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그워너가 장마감 후에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1.76% 하락했는데요. 그리고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인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시스가 오늘 장마감 후에 3.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용가스 업체인 린드그룹도 오늘 장마감 후에 2.15% 하락했고요. 공구업체인 스냅온이 장마감 후에 1.7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